우리가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고, 야, 이거 진짜 이 회사는 정말 앞으로 클 회사야, 그러면은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이미 다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 맞습니다. 정보를 반영할 만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그걸 사봤자, 뭐, 거기서 뭐 더 올라갈 게 있겠느냐. 맞습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효율적 시장 가설이 적용이 되면 돈을 벌 수도 없고 잃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내가 정말 좋은 기회를 오신데요. 아, 오늘도 되게 흥미로운. 네네. 오늘 심화 주제 시간은 그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님 모시고 흥미로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도 다루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뭐 예.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가볍게. 빅데이터가 사회적으로 하도 뜨니까 저도 그 뜨는 물결에 편승해서 네. 한번 관심을 끌어볼까 했는데 이 빅데이터가 공부하다 보니까 할 것도 많고 쉽지가 네. 않습니다. 예. 주제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는 돈 버는 생각만 하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정보가 빨리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신문에서 주식시장 찌라시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상도 못하는 별 뉴스거리가 다 주식시장 찌라시 모여서 대부분 거짓말도 있지만 몰랐던 사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가 빨리 유통된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새로 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그 반응이 주식시장에 제일 빨리 도달하는 곳인데 공무원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버릇삼아 한번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결과입니다. 아, 사실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 오늘은 이제 그래서 살펴볼 내용은 그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좀 고상하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네. 합니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이걸 알면은 투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내가 아는 건 남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매일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돈으로 정부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양에 따라서 매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투자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중요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직접 해보셨군요. 예, 예, 예.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은 진짜 이름도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듣기도 싫은 말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주식 시장은 너무 경쟁적이어서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라는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무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무료로 모든 정보가 모든 투자자들한테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인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뭐 테레비나 뭐 스마트폰을 살 때는 삼성전자 뭐 회장님이 누군지, 삼성전자 직원들은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순간 다 관심 있게 됩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어떤지. 뭐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고용되는지 이게 다 너무나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특정 회사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유통 자기가 알게 되고 더 찾게 되고 그게 남한테도 알려주고 남한테도 정보를 받고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주식의 가격 삼성전자 뭐 8만 원, 7만 원은 그냥 8만 원이 아니라 엄청난 정보가 포함된 정보 덩어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뭐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고 야, 이거 진짜 이 회사는 정말 앞으로 클 회사야 그러면은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이미 다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 맞습니다. 정보를 반영할 만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그걸 사봤자
뭐 거기서 뭐 더 올라갈 게 있겠느냐. 맞습니다.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효율적시장 가설이 적용이 되면 돈을 벌 수도 없고 잃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내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얘기하는 그 핵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8만 원인데 내가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9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의 가격 8만 원은 1천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계산한 그 정보 덩어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천만 명의 계산이 맞는 거야? 내가 했던 계산 9만 원이 맞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천만 명 계산한 그 8만 그렇죠. 원이 맞을 확률이 틀렸어요. 높죠. 예,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좀 고상하게 얘기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 이 얘기를 하면 반발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뭐 대박 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 정보를 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돈을 맞습니다. 벌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이제 막 오래 20, 30년 하신 분들은 결국 항상 맞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서 펀드 매니저로 늙어가신 분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삐집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면, 내가 계산하면 아무리 해도 9만 원인데 삼성전자 8만 원에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9만 원 대리라고 기대를 하고 엄청난 계산과 노력을, 정보를 통해서 9만 원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도 절대 9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고 오래되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이 시장에 대해서, 천만 명에 대해서, 주식 투자 인구 천만 명에 대해서 엄청 삐집니다. 네. 얘들은 이성적이 아니야. 내가 맞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할까. 그래서 그 주식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업을 계속 못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이제 급하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금융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뭐 주식 하는 경제학자도 잘 없었고. 근데 이제 1950년대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면서 주식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할 때 이 원래 목표가 이제 주식의 가격이 경기의 호황 불황을 예측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는 그 신호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 벌라고 한 게 아니라 경기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학자 하는 일이 그렇죠. 네.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야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반영하는 거니까,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면 앞으로 호황이 올 것이다. 네. 주식이 막 내려가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잘 안 됐다는 얘기. 잘 안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경제학에서 주식을 연구하는 거, 금융경제학 뭐 이런 걸 하다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 커지고 회사가 많아지면서 이제 경영대 파이낸스라는 그런 디파트먼트로 독립해서 굉장히 지금 커진 상태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왜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공부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주식이라는 가격이 너무 자주 호황과 불황에 대해서 경고를 내는 겁니다. 불황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오는데 불황이 오리라는 주식시장의 폭락 같은 거는 11번이 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평균이거든요.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기가 좋아지는 호황에 대한 신호가 뭐 10년에 한 번 오는데 이거는 막 100번쯤 오고 결국 이게 도움이 그 안 되는 전혀 도움이 이렇게 자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면은 그 호황과 불황을 그 예측하는 데 쓰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양치기 소년처럼 돼가지고 결국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 가격에는 또 주식의 수익률에는 가격의 증가율이 이제 수익률인데 어떤 패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고 그로부터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주식 가격에 어떠한 패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건데요. 좋은 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 TV를 키기만 하면 이제 차트를 그려놓고 뭐 상승선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업계 분들, 증권업계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 어떤 패턴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업계에서 계신 분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어떤 패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어떤 지식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 에러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 내렸는데 왜 내렸는지 모르겠고 사실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은데 맞습니다. 뭐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뭐 이래 이래서 올랐다 근데 똑같은 이유로 조금 있다가 내려가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또 내려갔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 주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환율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네. 방향으로 네. 패턴 없이 네. 움직여서 네. 맞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말씀하신 환율의 증가율은 주식의 증가율, 즉 수익률보다 훨씬 이 볼레틸리티, 출렁거림이 한 3배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못 맞추는데 환율을 맞춘다는 건 더 우글성설입니다. 그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따라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고 하면은 매 순간 새로운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게 되겠습니다. 그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가용한 정보를 총동원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뭐 점을 보든지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은 2천만 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은 그 새로운 정책이 자신의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 밤을 새서 정말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A 기업, B 기업의 주식을 살지 팔지 이제 심각하게 결정하고 결론을 내린 대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은 돈으로 투표를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뭐 기다 아니다 하는 투표는 아니지만 그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 정책에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네.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돈으로 투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이 천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외국 투자자들이 네.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수억 명이라고 말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이거 잘못됐는데 이걸 정말 정확한 정보를 네. 갖고 있으면 그 사람 혼자서 막 엄청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순히 그냥 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시장의 효과가 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 또는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네. 돈 가지고 하는 결정에서는 너무나 솔직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냉철하게 하죠. 네, 네. 냉철하게.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거는 정치적인 뭐 대통령 선거랑 다르기 때문에 저 천만 명 중에서 수백억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단돈 만 원을 투자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수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 판 것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더 출렁거리고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돈 더 많은 사람이 더 힘을 가진 투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은 돈 가진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반영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네, 뭐 원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만큼 엄청난 정보를 맞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방법은 뭐 이렇습니다. 간단한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그 모든 신문사에 주식 관련 기사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을 1등에서 한 100등까지 추려봤습니다. 네. 그 요즘 핫하다는 그 텍스트 마이닝. 예, 텍스트 마이닝으로 해봤습니다. 네. 1월에서 3월까지 8,936개 주식 관련 기사.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그 기사는 다 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등이 미국이고, 이제 뭐 읽어드리면서 왜 그런지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등은 반도체, 3등은 금리, 4등 중국, 5등 외국인, 6등 삼성전자고 15등이 미사일이고요. 25등이 양곡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무슨 사건이 났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 선고, 그리고 15등, 그리고 25등 양국관리법, 3월에 통과된 양국관리법 두 가지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와, 근데 저는 저 리스트 사실은 그것만 보고 있어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아, 어쩌면 작년 같으면은 금리가 3등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1월에서 3월에서는 금리가 3등이었네요. 미국이 1등이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자의 크기가 등수입니다. 글자가 클수록 이제 상위 랭크드 된 단어고, 내려갈수록 이제, 낮게 랭크드 된 단어입니다. 미국이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크고, 뭐, 미사일은 뭐 15등이고, 양극관리법은 25등이고, 미국, 중국 뭐 이런 게 크고, 반도체 금리 외국인 이런 게 큽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필이면 미사일하고 양극관리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게 이제 아주 짧게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명확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러니까 미사일을 쏜 날짜가 명확하고 미사일을 이제 2023년 들어와서 3월까지 6차례 쏘는데요. 그 날짜가 딱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양국관리법의 경우에는 이제 양국관리법이 국회를 통과된 날이 3월 23일 이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뭐 미국 그러면 너무나 영향 주는 건 알겠지만 날짜가 언제 영향을 준 거야? 빈출 단어. 예. 그러니까 매일 영향을 주는 거죠. 제일 강하게.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도 뭐 매일 영향을 연속적으로 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그 이벤트 사건 두 가지는 미사일 발사와 양국관리법에서는 날짜가 명확해서 테스트하기 좋아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 스타디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기 통계적 기법입니다. 즉 어떤 관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그 관계되는 추정치들이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말 변한 거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그 이벤트 스타디에서 이제 이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수백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날의 주가 수익률을 오늘에 대해서 그 조정을 해서 이걸 우리가 컨트롤한다 그러는데 그날 미사일 발사 그리고 양국관리법 통과하는 그 효과만 추려내려고 통계적인 좀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3월까지 1월에서 3월까지 6차례인데 모든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6차례 다 비포 애프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도 주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한국 사람들은 미사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너무 뭐 익숙해져 있다. 뭐 며칠 전에 사이렌이 났을 때는 정말 달랐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3월까지의 6차례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해봤자 뭔가 뭐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는 맞습니다.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양국관리법. 제가 뭐 그 양국관리법이 맞다 틀렸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요. 3월 23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비포 애프터로 보면은 주식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줍니다. 상당히 높게 5% 이하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떨어졌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거는 대답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 미사일 도발은 영향을 못 주고 양국관리법은 영향을 주었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 유의하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뭐 미사일을 뭐 쏘는 건 경제에 영향도 안 주고 뭐 쏘겠지 이러다가 이제 쏘는 건데 양국관리법은 설마 통과되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통과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뒤늦게 정보에 반영을 하려니까 주시장이 이제 떨어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양국관리법 논의가 짧지 않았잖아요. 길었고, 그 다음에 사실 계속, 야당의 입장도 꽤 분명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이 안 됐나?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그게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 저거를 진짜 내가 정치학과 교수님이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양국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그 효과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를까봐 제가 여기서 왜 해보긴 해보긴 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부러 지금 예, 제가 뭐 어떤 정치적으로 예, 예. 뭐 편을 드는 그런 아, 얘기가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말씀 다 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향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못 준다 이게 뭐 결론인 것 같고 양국 관리법은 사람들이 걱정은 했지만 설마 이걸 통과되랴 이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상 통과되고 나니까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정부의 재정 부채나 뭐 여러 가지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주면은 우리 내가 주식을 산 회사에도 영향을 주겠네 뭐 이런 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나서 걱정이 커졌다고 말씀드릴 네.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테스트와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의 결론은 주식 시장은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응하는 거울이기도 하다고 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아직 높은 수준의 효율적 시장 모든 정부가 비용 없이 순간적으로 다 소통이 되는 시장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최근에 SG 증권 사태 때문에 뭐 여러 유명인들도 관련이 되고 부자분들도 관련이 돼서 아실 텐데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어느 높은 수준의 효율적 시장에 오르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SG 증권 사태이기도 네, 합니다. SG 증권 사태라고 그러면 이제 SG 증권이 좀 싫어하긴 할 텐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주가 조작 맞습니다. 주식 그 주가의 특정 주식이 가격이 네. 확 올랐다가 뭐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올랐다가 네. 이제 확 떨어지는 그 주가 조작 스캔들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통칭해서 이제 그 SG 증권을 이용해서 그게 맞습니다.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일 자체가 종종 나타나는 걸 보면 모든 주식이 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식시장의 이런 변화 같은 거를 좀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작전 세력이 모든 주식을 다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맞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효율적이라면은 그 이런 주가 조작하시는 분들이 주가 조작하는 게 빠르게 소문도 나고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는 정부 당국에 이렇게 디텍트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작전을 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게 빨리빨리 정보가 퍼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효율적 시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무슨 중요한 정책을 내놓았을 때 발표를 하였을 때 또는 국회를 통과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한 번씩 뭐 크게 시간과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은 정책에 대한 기대를 알 수 있는 도구가 그러네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정말 뭐 여론조사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무슨 일만 있으면은 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시간과 정성을 여론조사에 드릴 것 같으면 약간 경제적 영향이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벤트 네. 스터디를 정기적으로 네. 해보는 것도 그것도 꽤 괜찮은 맞습니다. 것 같네요. 예.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네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 늘 재밌는, 재밌고 유익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제도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우리 네네네. 시리즈처럼 네네.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사실 정책도 네네. 계속 나오고 네네. 이벤트들도 계속 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네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는 것도 네네. 상당히 의미있고 재밌겠다. 저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요즘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감성지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뭐 무궁무진하게 기대가 많으시네요. 무궁무진 아닌데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겠다. 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